동서로 백여리. 스무 개의 큰 봉우리와 작은 산봉이에 어우러진 거대한 줄기.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공원이다. 지리산 남쪽 피아골. 해발 800m에 자리 잡은 오래된 대피소가 있다. 올해 82이 되는 함태식 할아버지는 이곳을 22년째 지키고 있는 산장직이다. 담배 피운 사람은 앞으로 산에 못 올라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우죠? 아, 나는 그 집은 뭐 소름 못 봐요. 담배꽁 전치일치지. 왜 담배꽁 전치만 있어? 지키 못 피우게 해도. 지리산의 호랑이.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증인. 그러나 그에게도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위령타. 여기서 사람들 많이 죽어놓으니까 천년 전에 죽은 영혼도 안식처를 못 구하고 부유하고 있으면은 여기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위로를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위령탑을 세우려고 한 거야. 산에 들어온 지 벌써 40여 년. 할아버지는 지리산과 함께 늙어왔다. 네. 네, 피아골입니다. 말씀하세요. 상고대가 준 날이 풀렸는데 무슨 상고대 할게요. 상고대는 영하 한 10도 이하 되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야 돼요. 네. 네,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네, 따뜻해서 등산하기는 좋을 겁니다. 따뜻해서 등산하기는 좋아요. 네. 문이 상고대가 이제 상고대는 안에 안개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나무에 가서 묻어가지고 눈이 아니고 그놈이 안개가 끼어가지고 바람 분 방향으로 이렇게 촥 분 그 보고 상고대라고 그러거든. 다리 위에 상군이 아니야. 산타나들이 아니야. 날라리들이. 오늘 처음 만나는 등산객들이다. 어디 가실 거요? 네? 어디 가세요? 대피소요. 어? 여기 이건 피아골 대피소. 네, 여기요. 여기까지? 네. 내려갈 거요? 아니, 또 기다려야 돼요. 어? 기다려야 돼요. 여기 1200 정도 돼요? 여기요? 네. 800? 1800? 아니, 그냥 800. 그냥 800m? 음료수 하나 사와서. 뭐야? 800도 좀 못 돼. 그래요? 1000m도 안 돼? 아, 그래요? 4km. 피아골 산장은 난방 시설이 제대로 없어 겨울이면 찾는 등산객이 많지 않다. 야, 큰 걸로 사, 큰 걸로. 큰 것은 저 이것밖에 없어. 깡통 여기 놔두고 가요. 야, 깡통 보내잖아. 간혹 찾아오는 사람도 이렇게 지나쳐가는 등산객들이 태반이다. 쟤들은 등산에 관심이 없는 애들. 여기 이제 등산을 하면은 배구에도 큰 도움이 되지. 권투 선수는 아주 그냥 노고 다녀서 해마다 여름에 한 달씩 훈련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올림픽 끄지 막기양 휩쓸 때가 그때 광주 팀이 그때요. 산악 훈련하고 나서 체력이 확실히 좋아져요. 피아골 산장에 손님이 많지 않은 이유는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 시설이 없어 먹을 물이며 씻을 물을 할아버지가 직접 계곡으로 길러 다녀야 한다.
피아골 선장에서만 22년째. 할아버지는 기꺼이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산장에 머물고 있다. 물맛이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가 있어. 천지란 놈 오면 한 마리씩 떠가요. 빗병에다 10개씩 떠가.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달을 먹어요. 100개씩. 이불 한 번 못 쓰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살면 이 물맛 때문에 못 살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더 이상 이 계곡의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으로부터 봄에는 산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물 깊기에서부터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귀에 왔으니까 소고기. 누가 소고기를 갖다 준디 내가 고기를 잘 안 먹잖아. 나 혼자 있으면 귀찮으니까 이것저것 안 먹는데 오늘은 귀객이 와나서 내가 지금 반찬을 좀 열어가지고 골라 먹는 거야. 소박하고 단촐한 식탁. 이나마다 산장에서는 진수성찬이다. 오랜 산생활의 할아버지는 쌀 한 톨까지도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습관이 됐다. 산에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생겨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깔끔한 성격 때문이다. 타고나기 아주 그렇게 깔끔하게 타고났어. 담배꽁초 하나 떨어진 거 보면 내가 꼭 주워야지 안 죽고는 못 빼이고. 산장 뒤편의 창고. 이곳엔 지리산에서 살아온 할아버지의 삶의 흔적. 지리산에서 맺은 인연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처음에 내가 노고단에 들어올 때 72년도에 산에 가서 살자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산에 가서 살겠냐고 애들을 돌봐야지.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 지리산으로 온 지 40여 년. 가족을 떠나올 때 그는 한창 나이 마흔이었다. 해방 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인텔리였던 할아버지는 산이라면 죽고 못 사는 아마추어 산악인이었다. 국립공원이 되고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훼손돼가는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산에 들어왔다. 고맙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고맙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수첩에다 꼭 마누라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늘 보고 고맙다고 늘 저러잖아. 겨울 피아골. 한동안 잠잠하던 이곳에 오늘 눈발이 내비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많이 먹어, 응? 예. 이 청년은 할아버지의 산친구. 그래가지고 네가 아버지하고 종 주고 들어왔지? 예. 오늘도 귀한 손님이 와서인지 식탁 위가 풍성하다. 이제 25살인 이 청년은 지리산 종주에 나섰다가 아예 이곳에 눌러앉았다. 할아버지를 만난 영향도 컸다. 욕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막 큰 어떤 물질문명의 그런 풍요나 그런 걸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상형적인 이미지인데 산이 좋으시니까 산에 계시는 동안에 그걸 또 이렇게 포기하셨다고 해 버리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청년을 부른 데는 예, 이유가 있었다. 다녀오세요. 산장을 맡기고 잠시 다녀올 때가 생겼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처음 산장제기로 있었던 노고단 대피소를 찾아가는 길이다. 노고단 대피소는 할아버지가 16년간 살면서 제대로 된 산장의 모양을 갖춰놓은 곳이다. 길을 나선 지 한 시간여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한다. 야, 이거 내가 시험을 안 해보고 가져왔구나. 아이진 이놈이 적을 줄은 몰랐지. 그 생각이야 했나. 차가니까 좋을 줄 알았지. 겨울산을 얕봐선 안 된다. 오만하면 안 된대. 그냥 얕봤지, 얕봤어. 응? 그래서 기합받은 거야 또. 피아골에서 노고단까지라면 수백 번도 더 가본 길. 그런 자신감과 방심이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아무리 지리산에서 40여 년을 보낸 할아버지라 해도 사고는 순식간이다. 아이고, 왜 아프다가. 산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하라. 이것은 할아버지가 늘상 등산객들에게 해오던 말이다. 아프다가 이거 그 실수했네. 눈이 들어갔는데 손 발 속으로 그냥 가. 노고단은 해발 1500m 가까이에 있는 지리산의 정신적 지주. 그곳 산장을 지키면서 잊지 못할 일도 많았다. 산악 구조대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 밤새 지리산을 누비며 조난객들을 구해낸 사람도 산장직이었던 할아버지였다. 가보니까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말이야 손을 이렇게 들고 들어놨어요. 그런데 손이 눈으로 나가 있으니 얼른 보였지. 요 밑에서 바로 요 길 밑에 피아골에 2-3년 전에 왔어요 그놈이. 근데 그 자식이 뭣도 몰라. 그런 것도 몰라. 이제 자기가 여기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만 알아.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경과를 얘기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리시방 익산시에 농협 무신 차장인가 하더라고. 그 놔둔 눈이 밤중근 죽어버린 거야. 항상 올라왔습니다. 죽어 있어. 노화해져서 그런가? 아까 모자라서 그렇죠. 긴가인가 해서 지금 잠시 했거든요. 아, 여기 있었구나. 예. 몇 년 만이야? 예. 어, 그렇지? 예. 옛날 사진. 아버지 청순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70년. 여동생이야. 예, 한 청자 아니야. 청상에서, 노고단 청상에서. 요 나다요. 어디요? 요 배에 무슨 뭘 읽는 것이 나야. 노고단 대피소의 역사는 할아버지의 삶의 자취와도 같다. 당시 어찌나 무서운 산장직이었던지 별명이 지리산 호랑이였다. 산의 어떤 기율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공권력이 없을 때니까 상당히 난무해졌고 뭐 자연에선 고성방과 또 기타 혐오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삼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그 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죠. 저번에 피아골에서 잤었는데. 나? 피아골에서. 봤어? 이거 신발 묶는 거랑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네. 아직도 그 명성은 그대로인 모양이다. 왜 그런데요? 아. 뭐요? 지리산에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한다고? 하산하시려고. 어디서 봤어요? 아니, 다 지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다 알죠. 응?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다 알죠. 다 알아? 네, 소문났군. 예.
여기 인대 오면서 내가 넘어졌어요 지금. 응? 손가락. 야, 안 되겠죠. 스틱을 못 잡겠어요. 여기. 뒤집어진 거. 뭐 파스나 뭐 없어요? 예. 응? 내일 되면 더 띵띵 붙죠. 산탄사님 그런 것도 안 가지고 다녀? 장비만 저 장비면 쫙 빼 뽑았는데. 산탄 여자가 왔는데 밤새서 올라오다가 넘어졌다고 이거 상당히 많이 다쳤고 파도가 좀 파스나 마. 예예. 예. 딱 붙이서 어차피 그냥 붙여야지 덜 불편하니까. 다친 등산객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애써 뭐 애썼어. 뭐 여기도 보내지고 머리가 이제 그때 그만해. 죄송합니다. 아직 식사하세요. 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지리산에서 아직도 전설 같은 존재다. 지리산에서는 나를 과시해서는 안 되지. 내가 또 저거 일자감치 서들어가지고 국민권 만들고 다 했는데. 이번 겨울이 지나면 지리산과도 작별. 할아버지는 그 전에 젊음을 바쳤던 노고단을 꼭 다시 와보고 싶었다. 내가 살던 데가 여기야. 전에 산장자리. 그리고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자취는 늘 세월에 씻겨가곤 했다. 죽을 고생이지 뭐. 죽을 고생했어. 지금은 너무 과로해가지고 추운 데서 냉장고 같은 그 성의가 자고 일어나면 성의가 그냥 꽉 낀 그런 냉동실에서 자가지고 피가 터져서 내가 죽을 고비를 겪었고 용케 어떻게 명을 있었지. 피가 한쪽은 없어요. 반 이상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비를 넘겨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 왜 여기 계속 있으셨어요? 산에 살다 보니까 뭐 산 생활이 좋으니까 그렇지. 나 같은 추워. 여기 추워. 내려와 여기. 아, 예? 전화했어요, 택시기사. 거기도. 예, 여기 갖고. 여기서 누가 묶어 줬어? 예? 저기서 묶었어? 예. 근데 인대 이게 묶는 게 맞나요? 응? 믿을 수 없어. 여기가 이 밸브가 있잖아요. 이게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참가 그래, 참가. 추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젠 산장 시설도 현대화되고 지나간 산장 문화를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 산장 정문 앞에다가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호동불 하나 만들어서 내가 수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켜, 밤새도록 불을 켜놨어. 근데 그것이 요만한 불인데, 호동불인데, 이거 봐. 네. 요만한 불인데도 그 저기 화암새로 내려가는 큰 길에서 새끼로 내려가는 등산길이 있어. 거기서도 하늘이 보여. 그 등불이랑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말하자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말하자면 등대지. 그 소위 장명등이라고 그래요. 장명. 멀리 박다 그래서 장명. 길게 박다 그래서 장명등. 장명등이 있던 자리는 이젠 전기등이 대신한다. 사라진 장명등처럼 늙은 산장지기도 이젠 산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 다음 날 새벽. 손에 잡힐 듯이 천왕봉이 가까이 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지리산. 그 긴 세월 할아버지가 지리산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일까? 야, 능선 참 좋다. 이쪽으로. 힘들 때마다 그를 지탱해 준 건 지리산의 넉넉한 품. 할아버지는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지리산을 담고 싶어 했다. 등산인들 보호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지. 남들 도와주고 산에 온 사람들 사고 좀 덜 나게 인명구 좀 많이 하고. 누가 죽을 때까지 산에 살려고 그러는데 늘 늙었다고 나가라고. 이제 나가긴 나가야지만 사실 이제 늙으니까 산에 살기도 좀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여기 여기 고마워. 맞죠? 와서 편만 많이 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갈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길. 할아버지는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오던 지리산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여기 전화 받고 와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노고단은 할아버지에게 있어 언제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 늙어가지고 이제 산 타기도 힘들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려져요. 신사가 복잡하시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다. 이제 내려올 집이나 나 장만하고 내려와야 텐데 좀 그거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내려와서 조용하게 산장처럼 조용히 살고 살면 좋은데 그 팔자가 되려면 되면 괜찮고 팔자가 못 되면 좀 못한 거. 산 사람으로서 마지막 소원이라면 산에서 목숨을 다하는 것. 어쩌면 그것조차 지나친 욕심인 것일까. 다음날 느닷없이 할아버지가 길을 나섰다. 몇 달 만에 간 것 같고. 자주 가 돼요? 자주 안 가. 뭐 갈 일이 있어야지. 할머니 나 있으면 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 자주 안 가. 할머니 있을 때는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갔는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안 가. 참 오랜만에 나들이다. 웬만해서는 산장을 떠나지 않는 할아버지다. 인천에 사는 큰아들 네를 찾아가는 길. 노고단을 다녀온 뒤로 할아버지는 표정이 무겁다. 동인천 급행 이거야. 이곳에서 자식을 셋이나 낳고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서울에 오는 것이 편치 않다. 도시에만 오면 무겁고 탁한 공기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5시간이 걸려 도착한 큰아들 네 집. 아버님 여기 앉으십시오. 저 절을 하겠습니다. 절을 해? 아유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못 본 사이 아들의 머리에도 어느새 소리가 내려앉았다. 에너지. 근데 그 내가 이거 주 좀 맞춰. 오랜만에 찾아온 할아버지를 위해 큰아들네는 가족 공연을 준비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한 요들성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했다.
모처럼만의 만남과 노래소리, 할아버지는 잠시 걱정을 잊는다. 아버지가 오셨던 소식에 근처에 사는 둘째 아들도 찾아왔다. 가족들이 모이자 할아버지가 조금씩 속내를 풀어놓는다. 군이 보셨나 보고 4월 달쯤이나 해특기 되면은 헬기로 무거운 말이 있으니까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있어. 늙었는데 이제 늙었다고 나가라고 누구냐. 근데 또 그쪽 입장도 응, 그것도 그래. 예, 아무 연로하시니까 지금도 전철한 세계 뭐 채취가 막 나잖아. 먼지가 그냥 확 올라오니까 먼지 없는 살다가 도시 생활은 내가 못한다. 이제 4월 달에 안 나가면 나한테 이제 강제 명도 소송을 할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항소로 해. 난 못 나가겠다. 나 잡아 죽이라, 배째라 그럴 판이야. 여태까지 그 좋은 이미지를 두셨는데 그냥 막판에 또 산에서 늙어 죽여갔다 한 판인데 그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싸울만 하지. 또 공단 입장에서는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 또 의사시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내려오는 거가 좋을 수도 있죠. 아 그냥 내려와라. 아니 이제 그 얻어지는 거에 비해서 저 명예 같은 게 손상되고 그러는 거가 크다면 안 명예가 그게 무슨 운명이냐. 아 그래도 되지도 않을 협상을 하는 것은 안 해놓으면 못 하거든요. 계속 아버님 지리산 고랑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 밑에 오점이 남긴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식들만큼은 내 편이 돼줄 줄 알았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그런 거. 사나이들한테는 나가라 그 말이지. 아니 멋있게 정리하시는 게 낫죠. 멋있게 정리를 어떻게? 저희 생각 같아서는. 계속 계실 줄 알았죠. 네. 갑작스럽게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좀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좀 그 모양새 있게 해야 되는데 뭐 그 법적인 투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아버님도 지금까지 명예에 좀 실추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되는 거죠. 계속 싸우고 있어. 밤이 깊도록 가족들의 얘기는 끝날 줄 몰랐다. 억울한 마음만이 가슴에 가득하다. 지리산에 바친 자신의 청춘, 눈물, 애정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지리산 골짜기 그 어디도 내 집 골목같이 훤하기만 한데. 지리산의 품속에서 40여 년을 살아왔다. 이곳이 아니고는 돌아갈 곳도 없다. 이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리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며칠째 등산객을 보지 못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다. 산 생활에 위로가 돼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다.
김빌치인데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곰팡이 쓰렸다고 까마귀나 줄라고. 까마귀 왜 이렇게 울어대? 못하려고. 내가 적은 벽에 키운다고. 저 봤어, 저거. 저기 왔어. 지리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온갖 나무와 이름 없는 풀, 산짐승과 까마귀. 까오. 사람들은 그들과 지리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 생각이다. 그런데 내가 부르면 와요. 저놈들이 세대 교체를 해놔서 처음에는 모르더라고.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이거 먹을 거 있는 걸 알아. 과일 같은 거나 뭐 열매나 있으면 좋은데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여기 와서 달라고 사장을 해. 나는 군부를 떼도 아주 조직적으로 떼요. 남은 채를 긁어내고. 할아버지가 불편한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이유 역시 지리산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첫 집까지 배달이 되니까 첫 집이 배달되면 이제 또 등산인 편에 보내주고 그러지. 이만큼 넣으면 이제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에 한 번씩 떼니까 우리 온들방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난방장치야. 이건 요거 하나면 되는데 배치가에는 이것까지도 모자래. 하루 종일 떼려면 그 한정 없이 나면 들어요. 몸이 조금 더 고생하고 나무를 덜 쓰는 일, 이것이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방식이다. 굴에 장이 서는 날 할아버지가 창고리를 사러 장에 나섰다. 이거 얼마요? 한 사발이? 15,000원이네요. 10,000원이요? 네. 우와. 많이 올랐어. 한세 나요. 어, 나네. 아이고, 나가 유태린 각시요. 어? 유태린 각시. 태린 각시요? 태린이야 각시마. 예, 유태린 각시요 내가. 아이고, 맛있게 알지. 내 친동생이 다 좀었어. 술 잘 먹고 그래서 태린인데. 하하. 두 사발 사. 한세나 그러면 말도 못해 좋아해. 그럼. 두 사발. 한세나 막 길 행주한테 속살이가 먹자. 지리산 근방에서 할아버지는 유명 인사. 한 번쯤 할아버지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냥 가. 뭐 살려면 한정이 없어. 얼마 요거? 꼬막을 사들고 할아버지가 찾은 것은 한 영화 감독의 집. 자, 다시 섞어. 꼬막은 술안주인 셈이다. 빠는 걸 알아요. 이렇게 딱 꽂아서 푼다. 됐어. 지리산에 촬영 왔다가 지리산이 좋아 그만 놀러 앉게 됐다는 영화 감독 조성봉 씨. 그는 할아버지의 좋은 술친구다. 술이 한숨에 돌곤 하자 흥이 솟는다. 젊은 시절 애창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할아버지만큼 할아버지가 지리산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다. 21세기가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이제 생을 마감하신다면 어떻게? 그건 난 미련 없어. 수목장을 해달라. 아, 그런 건 미련 없어. 그럼 나. 선생님 생각하신. 아, 본래 나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저 아들 둘 중에서 이제 그 천주라고 그놈 이제 내가 어디서 산에 대우 산에 있는데 그놈 보고 야, 난 두고 나서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 왕실 보고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
그랬지. 나 그런 건 없어. 그 미래는 없어요. 내가 그 죽은 뒤에 미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지. 나같이 그냥 제멋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그 말도 맞네. 그 마지막을 정말로 이렇게 챙겨주고 아름답게 가게끔 그 끝을 챙겨주는 그게 좋은 세상이니까. 그럴 것도 없어. 그럴 것도 없어. 그걸 그냥 못하는 거지. 살다 가면 되는 건데 나름대로는 한다고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야.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그런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멋있게 복 많게 산 사람 없다고 보는데? 동의. 동의야? 동의. 저 감독도 조금 그 좀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주리산과 원천은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플 뿐이다. 선장에도 설날이 찾아왔다. 그런데 연휴 첫날 뜻밖의 등산객 손님이다. 눈발이 거세지니 더 올라가지 못하고 피아골 산장을 찾아온 모양이다. 어디 가요? 예? 어디 갈까요? 예. 어디로? 이제 지금 한 지금 첫 끼니 먹는 거.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안 되지. 못 가요. 예. 배고파서 지금 여기도 겨우 왔어요. 어, 식사하시고 그래. 예. 서희. 예. 이제만 서희. 예. 잘 온다. 나 여기 살아요, 여기. 예, 유명하시잖아요. 뭐? 유명하시잖아요. 소문났어요? 유명하시잖아요. 많이 먹어요, 산에서는. 예. 기운 떨어지면 산행 못해.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설은 등산객이 있어 좀 덜 외로울 모양이다. 설날에도 산을 찾을 정도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반갑다. 노고단 16년 오고 여기 12년 오고 38년 오는데 산 증인이시다. 나보고 이제 늙었다고 못 나가라고 시방 들으니까 그래도 좀 더 계시죠? 나는 이 산을 떠난 수가 없어서 뭐 버틸려고 했는데 기운 센 놈들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지. 그런데 멀리 또 한 명의 등산객. 설날 차례 음식을 주고 산장을 찾아온 둘째 아들 천조 씨다. 설 타러 오신 거예요? 네. 명절마다 오세요 이렇게. 천조 왔냐? 네. 너 천조입니다. 도시를 싫어하는 아버지를 위해 대신 산장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안 넘어졌냐? 마팔 한번 넘어졌어요. 여기서 돌쇠. 이 지게가? 지게 잡아줘야 돼. 둘째 아들 내외는 명절이면 한 번씩 지리산을 찾아와 차례를 지낸다. 가파른 산길을 혼자 올라오는 것도 힘들 텐데 지게 짐까지 지고 올라와야 하니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어, 아버지 괜찮은데? 안 얼었지? 네. 이거 썰어서 얼른. 아, 네,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면 돼. 그거 꺼내세요. 예. 천조 씨도 마찬가지지만 둘째 며느리 역시 산을 오래 탄 산악인이다. 지리산을 좋아해 산장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다. 한동안 이렇게 결혼 전에 네. 산을 많이 다녔어요. 아버님하고 이렇게 산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었어요. 이제 그 후에 한참 있다 천주 씨 만난 거고요. 아까 그 낙지 올려놔. 그러고 보면 지리산이 맺어준 인연으로 여기까지 온 셈이다.
적막하던 산장이 오더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혼자 명절을 보낼까 봐 걱정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산 사람들이 산장을 찾아온 것이다. 기주. 아이, 기주가 이렇게 잘. 아이고 참. 우와. 아, 늙어버렸어요. 아, 기주를 몰라 먹었네 내가. 모두 할아버지와는 오랜 인연들이다. 우와, 기주 참 반갑다.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산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밥을 좀 반가운 마음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할아버지다. 누가 모르는 사람을 다 듣고 하냐 그랬어요. 뭐. 건강하시고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을 지키죠. 그 친구가 이걸 해갖고. 피아골 산장의 객실은 난방이 되지 않는다. 명절날 냉골인 산장을 일부러 찾아올 만큼 산 사나이들의 우정은 끈끈하다. 안 되죠. 난방 산에서 난방을 찾으면 안 되죠. 자연적으로 충전. 그래도 따뜻합니다. 굉장히. 또 그 내무반 기분이 들죠. 군대 생활할 때요. 그죠? 예. 따뜻한 방에서 자면은 산에 올 필요가 없고 그런 의미도 없어요. 야, 네 산이 완전히 진시황이 와서 보고라도 봐도. 야,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하겠다, 야. 이게 최고의 자리. 피아골 산장의 설날. 천조 씨는 산길을 오르느라 골아떨어진 아이들을 형우. 깨우는 것으로 아침을 연다. 야, 형우야. 형우야. 굳이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형우야. 설날 지리산을 찾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야, 걱정 때문이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지리산에서의 명절. 천조 씨는 그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하고 야. 싶었다. 군데군데 방이 많네요. 만들어. 형석이 형 있으면 형석이한테 좀 물어. 야, 형석이 안 오지. 산에 떠나기 싫으신 거죠. 뭐 이리저리 뭐 말씀 돌려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요점은 그냥 산에서 있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체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있던 자리가 가장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무도 그렇죠. 산에 있는 나무 밖에다 옮겨버리면 몸살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도 자기가 그 거쳐하던 부분, 자기 환경에 맞는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떤 생활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벗어났을 때 환경 적응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도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아, 형님 이거 줘봐. 이제 차와서 그래. 그렇지. 맞아. 그럼. 와, 거창하다. 올해는 최고예요.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다. 아, 참. 참 아버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어머님. 이런 데서까지 재서 저 차례가 되고. 어머니. 천하에 그런 햇 모양치가 없는데. 돌아보면 두 아들에게도 그리고 먼저 간 아내에게도 미안한 것이 많은 세월이었다. 할아버지가 뒤편 방에서 뭔가를 찾아 꺼내들었다. 오랜 시간 간직하고 있던 부인의 사진이다. 그래서 아버님 들고 계세요? 응? 아버님 들고 계세요? 야. 같이 지내지 못하는 미안함과 그리움을 할아버지는 이렇게 달래왔었나 보다. 요번에 그게 빠뜨려 산 거죠? 아니야. 먼저 사는 거야? 허전하던 산장의 나무 탁자가 차례 음식으로 그득해졌다. 정말 올겨울이 마지막인 것일까? 자,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라면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밀려오는 감회와 생각으로 할아버지는 오전 내내 말이 없다.
여기 있는 것들 모두 할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것들이다. 이제 그 모든 것들과도 작별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 우리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 내가 이거 짊어 주고 왔어요. 아버지 유품으로 해서 또 내려갈 때도 또 짊어 주고 갈 거예요 내가. 근데 따져보니까 나하고 갑장이더라고. 82살짜리 이것도 아마 내려가게 될 거야. 3년 4월쯤에 하산하게 될 거야. 근데 국립공원에서 좀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주영 오빠가 땅인들도 하나 사가지고 어두막에다 짓고 내가 도시 생활을 못하니까. The day is done, an hour older. 지리산은 그에게 청춘이었고 가족이었고 인생이었다. 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리산의 호랑이. 늙은 산장지기의 마지막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산이 좋으니까 산에 살지. 산이 몸살이 나게 싫으면 어떻게 살겠어. 산이 좋으니까 살지. 누가 죽을 때까지 산에 살려고 하는데 늘 늙었다고 나가긴 나가야지만 뭐 그런 건 나 뭐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냥 그저 산에 사는 거야.